아뭐 그래요. 둘 다 달려온 걸로. 자,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재미를 위해서 스코어는 가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 무난하게 다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무난하게 다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됐죠. 야, 지금 보면은 위쪽 라인에 보면은 팔 길이가 혼자 긴 나인테일이 위에 왔죠.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딥싸움은 좀 힘들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도 항상 팔 길이가 긴 애들한테 두들겨 맞았던 그런 과거가 있다 보니까. 아, 전체적으로 오른쪽 팀이 팔 길이 자체는 좀 더 길긴 하네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야, 이거, 야, 리스펙님 죽지 않아요. 이건 죽지 않았습니다. 이거 빠지니까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팀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전판에 화두가 됐었죠. 네, 상처받는 잭잭이. 상처받는 잭잭이가 이번엔 팀의 에이스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아, 근데 랜드님 이 와중에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렇죠. 야, 스피드 잘 받고 왔어요. 여기서는 굉장히 유리하게 잘 빠져나가는데 성공을 했네요. 맞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득을 봐줘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 이득입니다. 잘 들어왔고. 어떻게 빠질 것인가? 이거, 아, 이거 잘 피했어요. 야. 여기서 꽤 기묘하게 딱 에크로뱃 자리로만 다 피했었죠. 그쵸. 야, 냄냄님! 아, 이거 잡혔어요. 손해입니다. 야, 그 와중에 히카리님께서, 네. 패널리스트가 암석공연을 통해서 따낸 대성공을 했고, 이렇게 되면 그렇게 막 나쁜 것 같진 않거든요. 아, 그쵸. 근데 위쪽에서 확실히 제 빨간 팀이 이득을 봐주고 있으면은 이거 게임 또 몰라요. 그쵸. 자, 그렇게 해서 나인테일 들어가게 되고. 암펠리스 굉장히 이거를 전투를 잘 살렸어요. 예, 잘 살렸죠. 자, 적당히 빠져주면서 탱커를 탱커식으로 맞춰준 다음에 아쉽습니다. 흔히 중앙에는 제 빨간 팀이 먹고 있고요. 지금 리팩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딥사우동을 집요하게 잘 노렸었죠. 아, 그렇죠. 야, 이 와중에 트레이너가 먹고 있어요. 야, 이거 잠깐만요. 이거 좀 위험한데요? 보면은 지금 왼쪽 팀은 정글을 꽤나 성실하게 잘 먹고 있는데, 네. 오른쪽 팀은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아, 그쵸. 아, 잘 집어줬습니다. 맞아요. 전투에 너무 그렇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네요. 정글을 많이 못 먹고 있네요. 확실히. 네. 그렇지만, 그래봤자 어쨌든 여기는 꼴대 게임을 게임이다 하면서 꼴대 집중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 그쵸. 시저프로스 들어가야 돼요. 야, 이거 잡아야 돼요. 이거 잡아야 돼요. 야, 이거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여기서 전투 잘 잡아야 돼요. 지금 네, 온 팀 지금 암펠리스가 계속 암석공을 통해서 길목을 굉장히 잘 먹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계속 기회를 창출해내고 있는 상황에 오른쪽 팀이고. 근데 왼쪽 팀도 지금 스코어적으로만 약간 불리한 것 뿐이지 그렇게 크게 불리한 건 없습니다. 레벨업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레벨 템포를 따지면은 왼쪽 팀이 좀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죠. AI를 제외하고 나면은 그렇죠. 하지만 이번에 AI가 굉장히 그 우리는 흔히 이걸 금쪽이라고 부르죠. 그렇군요. 금쪽이라고 부르는군요. 네. 처음 알았어요. 금쪽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 아래쪽에서 파란 팀이 이득을 봐줬고 위쪽에서는 이제 빨간 팀이 이득을 봐줬습니다. 자, 레벨링으로는 파란 팀도 뒤지게 앉잖아요. 지금 빨간 팀은 그렇게 무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무리를 할 필요 없기 때문에 실적으로 스코어를 너무 그렇죠. 먹는다라는 마음가짐만 없으면은 이거 무난하게 이길 수 있어요. AI 기준만 놓고 보면은 지금 3렙 차까지 벌어졌거든요. 왼쪽과 오른쪽 차이 격차가. 하지만 여기서 먹어내는 데 성공을 하고 이거 AI를 어떻게든 좀 키워서 그 흔히 내봐도 네. 걱정이 안 될 만한 그런 정도로 만들어주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그거, 높이 높는 문제라고 해도 맞습니다. 적어도 레벨 9 정도까지는 올려줘가지고 얘네가 유나이트 정도는 쓸 수 있게 좀 해줘야 그나마 좀 낫습니다. 여기서 쿠쿠키 들어갔습니다만 리텍 선수가 먼저 마지막 일격을 날리면서 제라오라를 역으로 따내는 데 성공을 했네요. 싸움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야, 이게 해설이 확실히 전문적인 해설이 있으니까 침착하게 해설이 되네요.
야, 이거, 야, 자, 잡히면은 뽕기가 저음이었지만, 아, 잡혔어요. 중국기까지 투자를 했어야 할 건 상황이었었고. 맞아요. 좋았는데. 어, 랩랩님, 랩랩님, 야, 잘 쳤습니다. 좋아요. 야, 저것도 잘하는데요. 야, 이게 차이가 좁혀지나요? 좁혀지지가 않죠. 네, 더 벌려지는 거죠. 죄송해요. 굉장히 이런 말씀 드린 게 그 랩랩님에 대해서 좀 신뢰되는 발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혀 뉴비 같지가 않아요. 뉴비 아니에요. 제가 이분 알아요. 제가 이분 알아요. 뉴비 아니에요. 아, 이분.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분 초창기 때 진짜 잘했어요. 네. 네, 그렇다고 하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납득이 되는 모습입니다. 네, 맞아요. 지금 루카리 선수가 굉장히 개입을 잘했었죠. 분탕을 잘 치는 모습이었지만 이렇게 되면은 AI가 먹어치우는 데 성공을 했네요. 야, 이거 AI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 아, 그쵸, 그쵸. 네, 얘네들은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궁이 있으면 바로 눌러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렇죠. 방금 전판도 진짜 AI 덕분에 거의 승리를 했다. 내가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 네. 그거와 반대되는 한바이 때 모습. 정말 AI 가사기입니다. 야, 좋아요. 자, 이런 득을 조금씩 봐줘야 됩니다, 빨간 팀은 지금. 네, 여기서 도라크 자체의 움직임은 굉장히 예리하게 잘 들어갔습니다만, 혼자였죠. 야, 나쁘지 않습니다. 야, 이 와중에 히카리님. 야, 전투 잘한다고? 이렇게 잘한다고? 여기서 빨아들여서 먹어내는데 성공하면 왼쪽 팀도 웃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야, 이거 전투 잘했죠? 이거 잡으면 이거 잡으면 몰라. 야, 레벨업이 순식간에 따라 잡혔어요, 지금. 오른쪽 팀도 되게 예리하게 조락수군과 브레이브버드가 같이 들어가면서 정말 사람이면 반응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지휘량이 나왔었거든요. 지윤님 고 안녕하세요. 지윤님 오셨네. 예, 지윤님이네. 자, 파란 팀이 잘해줬었는데 역시 일단은 뭉쳐 다녀야 됩니다, 최대한. 예. 네, 이렇게 되면 경기 좀 더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정말 이번에도 또 AI로 인해서 경기가 갈릴 수도 있는.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네요. 예. AI를 키워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좌측 AI는 레벨 8이에요. 그렇다는 건 아직 유나이트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고장이라도 났는지 먹는 것 같지도 않고요, 지금 현재. 아, 그렇죠. 자, 이거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AI는 이거 먹어주고요. 야, 이 AI는. 뭐,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1번 트레이너가 잘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개구리 닌자의 궁을 뺐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전투를 잘해야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투를 어느 정도 잘할 수 있을지. 판이 되었고. 아, 잠깐만요. 이게 파란 팀 이긴다고? 갑자기? 자, 뭐죠? 뭐죠? 이거 뭐죠? 잠깐만, 뭐죠? 이거 뭐죠? 방금 그 제라오라의 질풍실내격이 장렬하면서 생각보다 그 균형의 추가 다시 맞춰졌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야, 이게 제라오라 궁이 정말 뭉쳐있으면 뭉쳐있을수록 미친 듯이 가거든요. 야, 지금 파란 팀, 잠깐만요. 이거, 퍼트 찌르고. 여기서 야, 이거 잠깐 몰라요. 이제 게임 모릅니다. 네. 게임 몰라요. 네. 게임 모릅니다, 지금. 게임 모릅니다. 이거 파란 팀 이긴다고, 이거를? 설마?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볼 때 개수 차이라고 생각을 해도, 예, 비등비등해서 어쨌든 차야 되는 상황이에요. 야, 우리 팀이 먹었어요. 야, 이거 달려야 돼요. 달리시나요? 야, 빨간 팀이 약간 불리해지고 있는데 지금 달리시나요? 달렸어요. 야, 달리는데 아, 빨간 팀이. 야, 파란 팀 잘해줬는데. 야, 먹고 도라크가 넣는 모습까지 완벽합니다. 막타가 대단했습니다. 네. 야, 파란 팀 중간에 진짜 잘해줬는데 이렇게 게임이 터지네요.
중간에 따이지 않고 뒤집고 들어와서 궁극기까지 들어갔던 도르아크가 정말 많은 걸 했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잘하고 계셔요. 예, 잘하고 계셔요. 예, 잘하고 계십니다. 야, 아주 명경기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아까 좀 우당탕탕한 느낌도 있었지만 굉장히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높은 경기였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스코어적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원래 파란 팀이 불리했었다가 레쿠자 싸우면서 잠깐 비등비등해졌어요. 네, 비등비등해졌는데 이제 레쿠자가 잡히면서부터 이제 확 올라간 게 보이죠. 네, 특히 파란 팀은 위기 때마다 빛났던 게 제라오라였었죠. 아, 그쵸, 맞습니다. 네, 제라오라가 궁극기 한 방으로 계속 우리 아직 안 졌어 하면서 끌어올렸어요.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를. 맞아요, 맞아요. 자, 일단 랩랜 팀이 이겼다는 걸로 해가지고 일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